맛있는 퀴노아 리소토 레시피. 오늘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맛있는 퀴노아 리소토 레시피를 소개한다. 퀴노아 리소토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영양가가 풍부하다. 우선, 퀴노아는 몸에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 쉽고 소화되므로 몸의 독소를 없애는 데 좋다.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는 음식이기에 글루텐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레시피가 된다. 원한다면 오늘의 레시피에서 닭 대신에 밀고기를 넣어 채식주의자와 엄격한 채식주의자 요리로도 만들 수 있다. 퀴노아 리소토 재료 2인분 중간 크기의 리크 1, 단닭가슴살 2개 500g 버터 1숟갈 20g 소금과 후추 올리브유 1숟갈 15ml 당 육수 4분의 1컵 50ml 화이트 와인 4분의 1컵 50ml 버섯 150g 가름 파마산 치즈 1숟갈 20g 요리법 먼저 퀴노아를 물에 적어도 2시간 정도 불린다. 퀴노아 한 컵마다 2컵의 물을 이용한다. 퀴노아를 물에 불림으로써 물에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출되는 모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2시간 뒤 퀴노아를 씻고 조리하기 위해 냄비에 올린다. 소금물에 대략 15분 정도 끓인다. 닭가슴살을 양념에 재우고 기호에 따라 그릴에 조리한다. 다 익었다면 두꺼운 중간 크기로 자른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군다. 버섯과 리크를 깨끗이 하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그 다음 팬으로 옮겨 몇 분간 조리한다.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준다. 그릇에 닭고기 육수를 화이트 와인과 섞는다. 옆에 둔다. 다른 냄비에서는 퀴노아를 조리한다. 조리가 되었다면 물을 버리고 버섯과 리크가 있는 팬으로 옮겨 담는다. 저으면서 조금씩 닭 육수를 부어준다. 10분에서 15분 뒤 불을 끈다. 닭고기를 리소토와 섞어 접시에 내어 놓는다. 그 뒤로 파마산 치즈 가루와 후추 약간을 위에 뿌린다. 이 퀴노아 리소토를 메인 요리나 사이드 요리로 내놓는다. 호박 원두콩 퀴노아 리소토. 재료 2인분 마늘 2쪽 양파 2분의 1개 퀴노아 2컵 200g 원두콩 1캔 15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호박 1컵 150g 소금과 후추 채소 육수 3컵 750ml 레몬즙 1숟갈 15ml 파마산 치즈 4분의 3컵 150g 에르브 드 프로방스 1숟갈 5g 화이트 와인 2분의 1컵 125ml 조리법 위에 다른 레시피와 같이 퀴노아를 준비한다. 호박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레몬즙을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2분 정도 풀파워로 조리한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사용한다. 마늘 껍질을 벗기고 으깬 뒤 양파를 가늘게 썰어 옆에 둔다. 약간의 올리브유를 팬에 두르고 중간 불에 둔다. 양파는 2분 정도 조리한다. 불을 끄기 전에 으깬 마늘을 넣고 같이 젓는다. 조리된 퀴노아를 반 정도의 국물, 화이트 와인 그리고 허브와 같이 팬에 넣는다.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저어준다. 국물이 꽤 졸았을 때 나머지 반의 국물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계속해서 섞어준다. 불을 끄고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린다. 또 상에 올리기 전에 치즈 가루, 완두콩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재료들을 다 넣어 섞는다. 퀴노아 리소토는 만들기 쉬운 요리이며 아무 재료나 섞어도 좋다. 이 리소토의 식감과 맛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손님 접대에 적합한 요리라고 할 수 있다. 퀴노아 리소토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퀴노아를 조리하는 시간을 확인하고 절대 15분 이상 조리하면 안 된다. 물의 양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에 달려 있다.